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7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김재범 목사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또 말씀을 나누기 이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라고 하는 찬양 함께 들으시고 오늘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세계적인 신학자이며 또 복음 전도자인 마이클 그린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마이클 그린이라는 사람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금은 그 맛을 내는 것으로 또 빛은 경고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하며 또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도록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닮은 맛과 또 그 큰 기쁨과 그리고 남을 위하고 남을 이롭게 해주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상의 죄악을 드러내는 빛이 되어야 하고 또 주님이 이 세상에 살아계신 것을 알리는 빛이 되어야 하며 세상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또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맞는 말이죠. 그의 말처럼 우리가 진짜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곳 바로 그것이 세상 한가운데인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골방이나 또 산속이나 외딴 섬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하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맛을 알도록 하며 예수님의 빛을 알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감사는 세상 속에서 그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모습이 되기 때문이죠.
소금과 빛의 삶은 바로 감사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살도록 날마다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나요? 당연히 쉽지 않죠. 힘들죠. 하지만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치 않으며 또 절망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더 짠맛을 낼 수 있도록 더 예수님의 선한 빛을 밝게 바라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바로 빛과 소금인 줄 믿습니다. 썩지 않는 소금과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서 날마다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내일도요, 우리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과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영적 전쟁이며 항상 감사로 살아가기 쉽지 않은 삶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우리와 함께 싸우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우리 예수님 바라보며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감사로 주님께 찬양하며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으며 이 세상엔 또 소금이요 빛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평안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내일도 새날을 주심에 감사하며 더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